오늘 저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역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언과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이 사실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역사 속의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성경 27권은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성경 39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말라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던 이 사건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사역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쥐어짜십시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한번 기록되면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 이 고대 문서는 저 이스라엘 정부에 국보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국으로 빠져나갔던 이 고대 문서를 다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천 년이 흐른 이 고대 문서는 손으로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리관 속에 진공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를 할 때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한 이 사건들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또 주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이 복음은, 그리고 하실 말씀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아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시는 말씀이 아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뱀은 바로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였습니다.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였습니다. 그 먹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처녀 탄생 이거 조작한 것이다. 이 신화적인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소설 속의 이야기야. 가상의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대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신이 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때가 모세가 기록했던 시기로 이야기한다면 약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 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에는 알마라고 합니다. 이 알마라는 말은 바로 동정녀라는 뜻이고 천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00년 전에 우리 한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조작할 수가 없고 한번 기록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약 1500년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약 2000년 흘렀는데 창조 역사가 3500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살았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세기를 알았을까요? 모세는 40일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세하게 자신이 창세기 시대 속에 살았던 것처럼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우주 나이가 얼마라 하는 얘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대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시면 사단 마귀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오셨을 때 사단 마귀가 심판받았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 심판받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도 피로 내가 죄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왔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 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요,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요자의 후손,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근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학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자를 남자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돼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나님께서는 장정 남자만 60만 명 인구수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의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도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먹었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한 처녀의 몸을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주셨습니다. 언제 살려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주셨던 이 옷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이 생명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옷을 가지고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가죽옷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한 생명이 죽고 나온 희생 제물의 옷입니다. 이 생명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등장을 하고 죄를 짓게 한 순간부터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성경에는 3장 1절에서 21절에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 안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 입히시고 난 후에 바로 22절에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이란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그런 의미로 불립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위에 누가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십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는 죄가 들어오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죽옷을 입히시고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트로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한 생명이 죽고 난 후에 죄인 된 아담 하와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이 한성이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사닥다리가 놓아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한 개가 놓아졌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사건은 창세기 28장 12절 한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베델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위에 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자신들의 숨겨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나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는데 이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약 1500년 후에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유다의 집안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약 1500년에 기록됐던 이 출애굽 역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한 날을 정하셔서 이 날은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날 하시는 말씀이 양을 잡아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설주 무늬방에 이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이 피가 발라진 이 가정에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구가 있느냐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피가 그 집에 있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1500년 후에 성경이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 구원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오늘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치루셨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바다 사건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세례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례사건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셨을 때 광야로 나갔던 그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반석을 쪼개시고 생수가 쏟아나게 하셨는데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그것을 마시게 만드시는 우리의 이 반석을 가르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수의 사건을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나무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뱀이 달려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탄 마귀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 때에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고 원래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용당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박수 쳤는지 모릅니다.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뱀이 달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박아놓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이것을 보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원수 마귀를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승리예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또 우리는 지나갑니다.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좀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이제 기록되었던 이 사건은 다시 시간을 흘러내려갑니다. BC 734년 이사야 시대가 왔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에 이 모세와 이사야 시대는 약 7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세를 만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34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의 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섯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34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브리띵 파드,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카운셀러.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의 지나간 아픈 과거들 이제는 다 잊혀지게 하시면서 나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내려갑니다. BC 487년 스가랴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 시대는 약 1500년 전, 이사야 시대는 약 700년 전, 그리고 스가랴 시대는 약 487년이면 약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BC 487년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된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도다. 예수님이 나귀 타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은삼십에 팔리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삼십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미리미리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움 속에 한 해 지났지만 내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